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든 중국에서든 지금 경기를 급격하게 다운시키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도 미국의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에서 뭐 다른 상황이지만 어쨌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시장의 분위기가 일단은 경착륙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우리 시장에 반도체 반전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오늘도 어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전 탑3 알려주실까요?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골디락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골디락스라는 게 뭡니까? 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시장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좀 강하게 좀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올해 미국의 이제 GDP가 1.6%였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간밤에 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3%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일단 이제 워낙 지금 GDP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좀 훈풍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뭐 주간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21만 명 정도 나오는 내용들이었는데 뭐 4개월 내 최저 수준입니다. 뭐 그런 이런 흐름들이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지난주도 21만 명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옐런 의장이 아니죠. 지금 장관이죠.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자, 국내 증시가 지금 오랜만에 훈풍을 좀 보여줬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에서 3위를 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는데 마이크론 우리가 실적을 좀 보게 되면 DRAM 쪽에서 전체 매출의 DRAM 쪽이 대략적으로 한 69%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NAND 쪽에서 20% 정도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그렇다면 HBM이라는 건데 HBM이 그렇다면 이제 10%에서 11% 정도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면 일단 레거시 쪽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 쪽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을 내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다 하향 조정했던 부분들인데 뭐 그만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HBM의 매출 물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레거시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가도 되지 않나.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크게 급등했지만 오늘도 지속적인 움직임들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형주 과대낙폭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그만큼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의 지수가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시 코스닥에서 1위를 탈환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2차 전지 이제는 우리가 캐즘에 대한 내용들도 언론에서도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 캐즘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좀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언론사들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뭐 전기자동차도 이제는 캐즘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성장률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현재 뭐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있고 좀 더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미 증시 골디락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면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 위원의 탑3를 한번 들어볼 텐데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CDMO 기업들의 초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아일리아라던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머크의 키트로드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같은
이 지금 비소세포 폐암의 최고의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의 최고의 이 약들 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학 합성 의약품이 비아그라가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된 뒤에 뭐 88정이니 시알리스가 만료가 된 뒤에 99정 이런 것들이 나왔던 화학 합성 의약품의 시대가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바이오 의약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바이오 의약품이 출시된 지도 지금 거의 20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이 개발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가 나와서 지금 대부분 그 씬에서 다들 10년 이상씩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신약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오리지널 신약은 이미 만료가 되기가 눈앞에 카운트다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도전을 할 바이오 시뮬러들이 주구장창 대기 중이고 셀트리온이 혼자 막 선점해서 활약할 때랑 틀리게 바이오 시뮬러 지금 뭐 나온다고 하면은 막 20개 업체, 30개 업체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달리티들이 발전이 됐잖아요. 뭐 ADC라던가 mRNA 백신이라던가 아니면 방사선 의약품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약을 만들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들도 많이 발전됐고 새롭게 복제약이 지금 나올 시기도 계속 도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방어를 치기 위해서는 바이오 배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화학합성 의약품이라면 계량신약을 만들어서 뒤에서 들어온 후발주자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약들을 누가 만들 거냐 이게 누가 만들 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는데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결국에 반도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반도체는 지금 TSMC가 이끄는 그 분업화가 완전히 확정되었잖아요. 제가 가치주라고 말씀드렸죠. 바이오는 아직 성장주예요. 똑같아요. 그것도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주라는 것이 그 산업의 개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도 그렇게 분업화가 될 거예요. 나중에 TSMC같이 파운드리 전문, CDMO 전문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테고 그런 어떤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중소형주 바이넥스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는데 이게 7, 8년 뒤에나 시행이 됩니다. 2032년. 근데 이게 워낙에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에 있는 업체가 지금 끼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CDMO 기업이 강세를 띠는 것을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융지주사의 밸류업 급등입니다. 지금 뭐 금융지주사가 SK하이닉스는 2년 연속 그 뭐 영업 흑자 기록도 안 났는데 왜 밸류업에 넣고 왜 저기 금융지주회사들은 뺐어요. 뭐 난리가 나고 밸류업 지수가 도대체 저게 뭐 어? 자기네가 한 건, 자기네가 그 입맛에 맞게 한 건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기업의 의지가 있다면 시장이 평가를 해줄 겁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 회사에서 메리츠 금융지주 계속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일리아 바이오 시뮬러입니다. 아까랑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이 강세를 띄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주는 순환매를 돌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여러 순환매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